8월 11일 오늘의 역사. 843년 프랑크 왕국이 3년간의 내정이 종식되고 제국의 영토를 3등분하는 베르동 조약이 체결되다. 1511년 스페인, 멕시코를 정복하다. 1786년 프랜시스 라이트 제독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영국 식민지를 건설하다. 1903년 조선, 덴마크와 통상 조약을 체결하다. 1907년 일본군, 조선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화도를 강제 점령하다. 1914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선전포고를 하다. 1919년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사망하다. 1923년 독일 연합군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불 중지가 선언되다. 1929년 베이브 루스가 500개의 홈런을 친 첫 선수가 되다. 1956년 미국의 추상주의의 화가 잭슨 폴록이 사망하다. 1957년 일본의 기업가 손정희가 출생하다. 1960년 한국의 배우 정혜리가 출생하다. 1965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와츠 지역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이 발생하다. 1972년 베트남 전쟁, 마지막 지상 전투 부대가 남베트남에서 철군하다.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새벽 무장 경찰의 급습에 진압당하다. 1980년 조오련이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너는데 성공하다. 1981년 대한민국의 배우 소유진이 출생하다.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우 크리스 햄스워드가 출생하다. 1987년 앨런 그린스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되다. 1991년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이자 메인보컬인 조현영이 출생하다.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에 성공하다. 1995년 대한민국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명칭을 변경하기로 발표하다. 2000년 대한민국 전국의료계 의약분업 강행에 맞서 2차 총폐업에 돌입하다. 2001년 대한민국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제다에서 알샤바브를 이기고 아시안 슈퍼컵에 우승하다. 2003년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다. 2020년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가 최종 승인되다.